MBTI 유형별 만화 44편 두뇌 사용법. 두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MBTI 유형별 생각하는 방식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MBTI 유형별 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ETJ의 두뇌 사용법은 기억력, 과거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거 FP가 좋아하는 거다. 이건 ETB 좋아하는 거네.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난 ETJ였다. 인프제의 두뇌 사용법은 필요성,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두뇌 사용. 해야 하는 일인데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일정하게 유지해내는 인프제였다. 에티브의 두뇌 사용법은 냉정함, 사전에 준비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함. 당연히 여기까지 생각하지. 문제에 미리 대비하여 초조함을 없애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에티브였다. 인티브의 두뇌 사용법은 관심, 관심 있는 것에만 열정적임. 어? 이건 왜 이런 거야? 관심이 생기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인티브였다. 엠프제의 두뇌 사용법은 의사소통,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움.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엠프제였다. 이팁의 두뇌 사용법은 판단력,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이건가 보네, 이렇게 하자. 어려운 문제에도 빠르게 적합한 판단을 하는 이 팁이었다. FP의 두뇌 사용법은 침착함,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음. 아! 이거 조심해! 문제가 생겨도 냉정하게 극복하는 FP였다. 인티제의 두뇌 사용법은 만족감,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으면 행복해짐. 아, 이럴 줄 알았지. 역시나야. 만족감을 위해 정답을 찾아내는 인티제였다. 에티제의 두뇌 사용법은 확실한 근거,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이 뛰어남. 이건 이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에티제였다. 이프피의 두뇌 사용법은 신중함, 상대를 생각해서 발언에 주의를 기울임.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투나 억양에서 상대의 감정을 캐치하는 이프피였다. FJ의 두뇌 사용법은 효율성, 집단의 효율성 중시.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힘내보자. 다수의 행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FJ였다. NTIP의 두뇌 사용법은 승부욕, 논쟁에서 뛰어난 기억력과 신속함을 보여줌. 아, 이건 당연히 이거지. 여기에도 이렇게 써있다고. 경쟁에서 훌륭한 이해 능력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NTIP이었다. 인프피의 두뇌 사용법은 정청 능력. 보통 자신이 말하고 싶어지면 상대의 말 중간에 발언하기도 하지만 인프피는 관심 없는 내용이라도 상대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줌. 아, 그렇구나. 끝까지 들어주고 상황을 파악하는 인프피였다. NTJ의 두뇌 사용법은 목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정리함. 미래를 위해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NTJ였다. 이프제의 두뇌 사용법은 소통, 지식을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남. 아, A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 부분을 수정하자. 생각이나 기억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이프제였다. MPP의 두뇌 사용법은 자극, 무언가에 매료되어 자극을 느끼는 것이 중요함. 우와, 이거 너무 재밌다. 기타 배워볼래. 감정을 자극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MPP였다. MBTI 유형별 두뇌 사용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